어떤 간증 4289 주제는 영적으로 본 하나님의 숫자와 마귀의 숫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함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숫자가 하나님에 속한 숫자가 있고 또 마귀 사탄에 관한 숫자가 있고 여러 가지 숫자에 관해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흘은 하루 이틀 사흘 3일을 말합니다. 3일은 하나님이 속한 숫자예요. 그리고 또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 400이나 40이나 4는 고난의 숫자예요. 광야에서 40년을 그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의 그 40년은 고난의 숫자란 거예요. 그런데 또 니느웨이에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니느웨이의 악독한 성이 니느웨이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가서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이에 보냅니다. 그러나 니느웨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왕에서부터 짐승의 이르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르자 그 40일 후에 멸망이 철회됐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또 이 니느웨이가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라는 거나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 낳게 한 뒤에 그 아들이 엘리사가 갔을 때 아들이 죽어서 침상에 놓여 있을 때 엘리사는 세 번을 그 죽은 아이 몸에 자기 몸을 덮고 세 번을 노력하지만 마지막 두 번째까지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 번째에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이가 재채기를 세 번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가진 의미는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고 이 숨겨진 숫자가 또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푸는데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만큼 견고한 성이 없어요. 그 여리고성의 성의 위가 두께가 큰 뭐 일곱 여덟 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닐 만큼 성벽이 견고하죠. 여리고성이 성의 이런 그 폭이 그러니까 얼마나 두꺼운 성이요 여리고성이. 근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맨 처음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는 일곱 제사장이 쌍나팔을 들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이란 것도 하나님 숫자예요. 그리고 일곱이란 숫자로 하나님에 속한 숫자죠.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가지고 쌍나팔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던 날에 일곱 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여호수아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승리를 했죠.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전혀 피 칼로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을 돌면서 그 7일 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이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에 속한 숫자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숨겨지고 감춰진 비밀들을 풀어내는데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1이라든지 3이나 7이나 9나 10이나 12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속한 숫자예요. 마치 오른쪽이 하나님이고 왼쪽이 마귀 사탄의 수인 것처럼 그 우리가 어제 전 설교에서 우리가 봤듯이 오른쪽은 오른손이 하나님에 속한다면 왼손은 사탄의 마귀 사탄의 부정적인 데 쓰는 손이죠 주로 그렇게 또 오른편과 왼편에 가진 느낌처럼 숫자에도 많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 3, 7, 뭐 9, 12는 하나님이 속한 것이고 4라든지 5는 고난의 숫자예요. 40년이나 뭐 400년이나 또 고난들이 주로 5나 이런 것들은 고난의 숫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6은 마귀 숫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멸망할 사탄으로서 666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666이 나타났을 때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6이 바로 마귀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숫자는 2나 뭐 8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숫자죠. 인간적인 거. 마귀는 6이고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그 감춰진 비밀들을 이해하는데 이 숫자라든지 뭐 사흘길 뭐 사흘길에 뭐 모리아산을 사흘길을 걸어서 갔다 했을 때도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는 그 산에 모리아 산을 갈 때 사흘 길을 해서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갖다 가시나무에 이렇게 잡게 해서 그걸 드리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식마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도 사흘 모리아산 가는 데는 사흘길 하나님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한 숫자예요. 이게 저희 간증을 하자면은 하나님 저번에도 한번 이 간증은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간증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간증은 한번 했던 간증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간증의 부분은 숫자에 맞추려고 해요. 저번에 간증은 이 장로하고 권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는데 이제 췌장암에 신장 투석을 하던 부인을 그 장로 이제 장로가 그 아내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살인자가 가야 하는 것처럼 그 장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 딸꾹질을 하니까 이제 퇴원시켜서 장례 준비하라고 이제 이렇게 강제 퇴원을 당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를 나를 통해서 살리게 하신 다음에 5일 만에 딸꾹질도 멈추고 5일 만에 그냥 돌아다니고 외출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뭐 안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시작하고 그 사람 살릴 수 있다 장담하고 이 5일 만에 그냥 돌아다니 외출할 정도로 멀쩡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환상이 그 유리컵에 독을 들여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환자로 보이는 그 아내를 이렇게 그 독약을 먹이니까 그 아내가 그 투시로 이렇게 쫙 독약이 들어가서 위에 도달해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투시를 그 나는 그그저 사건을 막 저기 경험하고 난 다음에 투시 능력이 생겼어요. 이렇게 뭐 들어가면 그걸 내부를 볼수 있고 마귀 사탄이 어디서 점령하고 있는지 그걸 환히 보이는 능력이 그때 그 체험을 한 뒤에 이제 생기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그냥 일만 부려 먹으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됐던 모든 능력들이 내 능력이 되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 이제 거기에서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 시아버지가 그 난데없이 둘이 있다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데다 석달 만에 재혼을 했대요. 아, 그러면서 내가 본 환상이 맞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절대 내가 갔을 때는 그 장로님이 그 저기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무슨 아내를 죽였다고 그러느냐라고 믿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만약에 저게 진실이라면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아 주님이 서 계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열어 보이면서 죽은 아내가 나는 내 남편한테 살해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춥고 눅눅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을 내 손에다가 손을 벌리라고 그러더니 목화빵처럼 이렇게 그빵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긴 목화빵처럼 생긴 그 무덤을 내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걸 반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시키니까 이제 그 목화빵처럼 무덤을 그 여자의 그 권사님의 무덤을 딱 자르니까 펑쿵 하면서 위로 막 솟구쳐 오르면서 꾸깃꾸깃하게 그냥 하얀 치마 자르기 꾸겨져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천사하고 만나니까 다리미질한 것처럼 확 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천국으로 올라갔죠 그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하늘로 올리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러고 이제 장로님은 5일 만에 했는데 저 사람이 살인자다. 그걸 알게 하시고 이제 내가 그 며느리한테 여차여차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그거 맞다고. 근데 그 장로님한테 내가 한 말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며느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뭐 그런 짓안 놨다고 뭐 나한테는 이제 기도 그런 거 받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다 놨다고 그러고 이제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재발이 됐죠. 근데 이제 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그 사람이 상태가 다시 세브란스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송장처럼 되니까 그때서야 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시아버지가 나를 좀 찾는다고. 나는 회개하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해준다고. 그랬더니 그걸 다 시인하고 당신이 정말 당신 아내를 죽였다고 시인하느냐 그랬더니 시인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열 하루 뒤에 새벽 3시 37분에 죽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네가 가서 그 사람한테 새벽 3시에 막 이렇게 경기도 쪽을 우리는 방배동에 살았으니까 그 강남에서 경기도 쪽을 막 혼자서 막 캄캄맘맘 운전하고 가는 모습을 나의 환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댄지 그 사람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얘기를 또 며느리한테 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열 하루를 이렇게 세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래서 며칠 날 새벽 3시 37분인데요. 그러더니 그날이 됐는데 그 시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요, 장로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 계산했다. 일이 두 개가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11일이란 소리죠. 일이 두 개다. 일이 두 개가 사람처럼 생긴 일이 두 개가 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일 날 새벽 3시 37분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이 두 개, 뭐, 일은 하나님 숫자죠. 일이 두 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냥 11이라고는 안 하고 일이 두 개다. 그리고 새벽 3시, 3이 하나님 숫자고,
37분 내가 3이 두 개가 겹쳐 들어가 있죠. 7이란 숫자하고. 그게 다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숫자였어요. 아, 소름이 끼치죠. 그러고는 너가 손을 대면은, 죽은 자가 손을 대면은 네가 나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열흘 하루 두루는 그 잘못 계산되니까 10일이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11일 날 3시 37분에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한 3시 좀 못해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은 3시 37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환상에 보던 것처럼 새벽 한 2시 50분이나 그 좀 됐나 봐요. 막 이렇게 차를 혼자 운전하고 그 경기도 쪽으로 막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아들 며느리 집에서 이제 그 아파트 거기에 이제 갔는데 벌써 다 이렇게 뭐 좋은 그 아파트 내가 다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막 이렇게 그 친지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새벽인데도.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손만 대면 이제 나을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아주 정성껏 그 죽은 자한테 딱 손을 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고, 딱 보니까, 그 벽에가 시계가 걸려있는데, 그 며느리가, 지금이 11일 새벽 3시 37분인데요. 그 날짜인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안수 기도를 끝내고 딱 들어서는 순간이 그 시간이 새벽 3시 37분이라는 거예요. 11일 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서 뭘 의미할까요? 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저 말씀하신 그 시간인데요. 내가 손을 딱 떼고 나는 순간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를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10년 후가 될 것이다. 그래. 네가 이 상황을 이해할 때는 10년 후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난 이제 지금 이자를 가지고 너 황금 계단으로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금 계단으로 그 자를 올려보냈죠. 올려보내니까 내 집에도 황금 계단 올라간 사람은 내 집에 늘 있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 내 집에 가 있어. 일단은 정류장처럼. 내가 올려보낸 그 황금 계단을 통해서 올려간 사람은 다 내 집에 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나는 방황을 많이 했죠. 그냥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눈을 감아도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철야 예배 새벽 가서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뭐 방황하고 그냥 멍하니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그러고 있는데 첫 줄에 이제 철야에 가서 그날도 그냥 첫 줄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강대상 바로 밑에 줄에 앉아 있는데 그날 이제 당번 목사님이 이게 오셔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든 자가 무덤이 터지고 다 천사들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다 아멘 그러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바로 나 얼굴 딱 가리키면서 당신도 보고 나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딱 집어 당신도 봤고 나도 봤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것이 그 엄청난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올라간 그 무덤이 터져서 그 올라간 사람들이 한 얼마 후에 둘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아주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감사하다라면서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그러겠죠. 그건 내가 초신자 뭐 평신도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일이었죠. 그게.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는 뒤에 지금 25년째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11일 새벽 3시 37분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인과 동시에 네가 그 사람을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나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인 새벽 3시 37분에 죽는 게 아니었어요. 더 먼저 죽었죠. 내가 운전해서 경기도에 갔을 때 도착했을 때 우리
내가 이제 안수를 하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손을 뗐는데 그때 그 며느리가 벽에 들어있는 시계를 보면서 지금 새벽 3시 37분이라고 11일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보니까 그건 너가 이 사람이 지옥 백성이 될 것을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한 그 순간이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이 산 게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걸 하나님께서 숫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새벽 11일 날 새벽 3시 37분에 그 사람을 살아날 거라고 네가 그 사람 죽을 날을 말하고 그날 죽었고 새벽 3시 37분에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새벽 3시 37분에 죽을 거라고 죽는 날짜를 가르쳐줬는데 이미 먼저 죽어 있었는데 내가 안수를 딱 하고 나니까 새벽 3시 37분이라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그 시간을 몰랐죠.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으로 그 놀라운 그 시간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전환되고 하나님께서 황금 계단으로 올리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참으로 놀라운 일은 장로가 이게 죽는 것이 죽는 시간이 그 전에 죽었지만 안수를 끝내고 손 떼는 순간이 그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자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그런 계략이었던 거예요. 내가 또 도구로 이용되었고 참 그래 너가 앞으로 이걸 이해하려면 10년이 걸릴 거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있는지 25년이 됐거든요. 내가 그때 당시에 50살이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참 그 엄청난 이런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새벽 3시 37분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나에게는 그 숫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숫자는 참 놀라운 그런 기억으로 남고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은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 4289 주제는 영적으로 본 하나님의 숫자 마귀 숫자에 관해서 이걸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 성경 속에 무심코 지나가는 이런 수많은 숫자들이 성경을 더욱 세밀하게 이해하고 감춰진 비밀을 알아내는데 매우 좋은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에도 많이 주목하시고 성경에 감춰진 비밀을 알아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289의 축도와 또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